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에 대한 시장 특징, 그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조금은 다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승 마감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 나스닥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만큼 시장 자체가 백신이 등장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방향성이 상당 부분 바뀌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오늘 코스피가 1.35%, 코스닥이 0.11%가 빠졌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환율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환율이 1,109원을 가리켰어요. 자, 우리가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꾸준하게 이 환율이 바뀔 수 있다. 환율이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된다? 자, 민주당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 바이든노믹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 말 그대로 이제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는 것과 동시에 시중의 달러는 더욱더 넘치게 됩니다. 그럼 상대적인 달러화에 대한 약세, 그러면 그외 나라에 대해서는 강세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원화도 상대적으로 현재는 가치가 올라가는 원화 강세 기조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달러 대비해서 지금 가치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화 강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를 미리 조금 대비를 해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나라가 12월 달에 금리를, 11월 말이죠. 11월 말에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그때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게 또 결정을 안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늘공, 또 여전히 미국의 결정하고 나면 또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후발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한국은행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환율은 원화 강세 기조로 넘어가고 있다. 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 수출 12월 달과 1월 달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수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수출이 유리한 국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1,100원대부터 시작해서 1,150원대를 유지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지만 수출주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여기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출주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더이 화이자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워지고 있고, 다국적 제약기업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이 화이자입니다. 이 화이자가 크게 성장하였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비아그라라는 시대의 혁신적인 약을 만들어내면서 이 화이자라는 기업이 지금까지 성장을 해올 수 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코로나 백신을 지금 임상 3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효능이 90%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좀볼수 있고요. 자, 안에 내용들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분석한 내용들 우리가 정리를 해서 같이 보시면, 1차적으로 분석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효과는 90% 이상이다. 자, 그만큼 효과가 높다라는 거고, 두 번째, 임상 3상 참가자 중에서 9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우리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94명한테 코로나를 환자에 대해 실험을 한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얼마를 했느냐? 4만 3,500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했고, 그중에서 94명이 코로나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항체를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외국에서 참가한 사람은 약 42%고, 미국 내에서 참여자는 약 30%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약사를 조금 높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미국인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다국적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부작용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오늘 나왔던 뉴스로는 이제 미열이 조금 발생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숙취에 대한 증상이 나오고 있다. 그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모아 나갈 예정이다 라고 했고요. 자, 아마도 이 부분부터 중요하죠. 11월 셋째 주에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 백신 이슈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 한 번으로 인해서 전환점을 맞이했고 그 전환점 이후에 앞으로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5번 임상 참여자 중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164명이 될 때까지,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 나왔던 코로나 환자 수가 몇 명이라 했습니까? 94명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더 늘리겠다는 거죠. 이거를 확진자 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임상 환자를 더욱더 늘리면 됩니다. 이 표준 분포를 더욱더 늘려가지고 임상 환자를 더욱더 늘려가지고 임상에 대한 환자를 늘려서 확진자가 164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더욱더 많은 표본을 축적을 해나가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앞서 미국에 공급될 화이자 백신의 1인당 접종 비용은 약 39달러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47,000원이에요. 47,000원입니다. 나라별로 가격적인 부분 자체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자, 화이자와 그리고 독일의 바이오엔텍입니까? 그 두 업체가 지금 만들어낸 이 코로나 백신은 인류를 더욱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세보다 낮게 팔겠다. 47,000원을 팔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30만원이 되더라도 사서 써야 돼요. 근데 이 가격을 47,000원으로 내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칭찬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만큼 이제 우리가 독감 백신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앤서니 파우치라는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얘기를 하기로는 코로나19 백신은 이번 팬데믹을 종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정도로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인해서 화이자로 인해서 백신이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11월 달과 12월 달에 많은 업체들이 있었죠.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존슨앤존슨, 많은 업체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임상 중단이 되는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늦어졌던 것뿐이지 대부분의 목표가 언제라고, 11월 달과 12월 달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십시오. 자, 노바백스라는 업체가 지금 합성 단백질 백신을 지금 현재 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나 또는 LG화학 생명과학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셀리드 스마젠,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나왔던 것이 핵산 백신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모더나 같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기업들이 현재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업체들도 지금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2021년도까지는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고, 다만 지금 글로벌적인 선두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과 12월 달에 상당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이런 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거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백신 관련주들도 들썩들썩 거릴 수 있겠다, 그죠? 큰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11월 달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뭐였습니까? 바로 CMO 관련주였어요. 자, 그걸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90% 효능 확인 소식이에
백신 개발에 대한 진행도 관심을 모아주고 있다 라고 했고, 밑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올해 안에는 임상시험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모더나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에 대한 개발이 임상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발표할 것을 알려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얘기가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40명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전처럼 그런 공포감이 들지 않죠. 그만큼 익숙해졌다는 것과 또 그만큼 인류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부터는 서서히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라 보셔야 되고, 오히려 앞서서 우리가 11월 달에 관심을 가졌던 CMO 관련주들,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들과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이 바로 유통기업들입니다. 자, 앞서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핵산 백신, 핵산을 지금 핵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유통을 할 때 그 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일신바이오 같은 기업들, 또는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뭐 태경케미칼, 뭐 이런 기업들, 콜드체인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많겠죠. 뭐 오텍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꾸준하게 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CMO 관련주라고 해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주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일약품하고 또 뭐였어요? 제일파마홀딩스를 했었어요. 자, 제일약품과 제일파마홀딩스가 이틀 정도 지금 급등 양상을 좀 보이고 오늘은 일부 조정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이대로 그냥 이렇게 꺼지진 않겠죠. 마찬가지로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자, 이틀 동안 상당한 상승세가 나타났고 오늘 조정이 좀 나오는 과정이고요. 대정학은 뭐였습니까? 원료의약품 관련주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상한가였어요. 우리가 11월 2일 내용에서 CMO 관련주 적혔었던 게 제일약품 뭐였어요? 대정화금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보락 같은 종목군들도 이틀 연속 또다시 급등 양상이 좀 보이면서 오늘은 또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업체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자, 그죠? 또 셀트리온 같은 업체들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죠. 오늘 셀트리온 얼마 올랐어요? 오늘도 7% 올랐습니다. 미리미리 시장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장은 개별주 양상입니다. 거기에서 큰 움직임은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풍력, 태양광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종목을 한 번 더 사는 것은 단기로 대응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야 됩니다. 급등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요. 자, 풍력과 태양광 물론 좋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은 조정이 나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CMO 관련주라든지 또는 일신바이오 자, 어제 오늘 급등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린바 이런 것들도 오늘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했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면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군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또 백신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더나도 임상에 대한 시험을 발표할 거고 아스트라제네카도 할 거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추가적인 FDA 신청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유통에 대한 부분으로 걱정을 하게 되고요. 또는 위탁 생산을 어떤 업체들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은 또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을 우리가 한 발 더 앞서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정화금 오늘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백신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11월달과 12월달이 엄청나게 중요할 거예요.
백신 관련주들이 또다시 한번 더 들썩들썩 하려는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 백신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실관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때마다 시장 자체는 작은 이벤트성으로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삼아야 되고, 자,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금까지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올라왔던 진단키트라든지 또는 언택트 관련주라든지는 어떻게 대응할까? 자, 그 종목군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우선 우리가 진단키트 EDGC라든지 CGN, 랩지노믹스, 수젠테, 바디텍메드, BCL, 뭐 파미셀, 바이오톡스텍 같은 기업들이 있었다, 그죠? 자,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큰 하락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CGN을 대표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제 빠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전일 같은 경우에 반등 났을 때 공개 방송에서 했던 얘기 뭐였습니까? 아, 지금은 이 반등을 통해서 매도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빠져나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왜냐면 이미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이 나타내는 시그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백신이 등장했어요. 야, 이거 사실관계 파악해야 돼. 물론 파악을 해야 되죠. 하지만 백신이 등장하기 전과 등장한 뒤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FDA 승인 떨어져 가지고 긴급 사용 들어가서 누군가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들어간다. 그 시장은 가파르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미리 시장이 주는 트리거 같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CGN이라든지 또는 EDGC 같은 기업들이 단기간에 한 번쯤 반등은 나타낼 수 있어요. 실적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반등이 나오는 것은 탈출에 대한 기회로 삼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CGN이라는 기업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저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만원대, 2만원대부터 시작해서 32만원까지 약 1600% 올랐어요. 급등이 있으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반드시 급락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EDGC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파미셀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또다시 한번 조정이라는 부분 자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알서포트 이런 기업들도, 자 보십시오. 지금 2000원대, 1000원대, 2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23,650원까지 오르면 얼마가 오른 거예요? 약 1000%, 10배거를 친 겁니다. 10루타를 쳤어요. 10루타를 쳤기 때문에 여기서 먹을 거는 적단 말이에요. 일부 반등은 나오겠죠. 왜? 조정파동으로 A파동, B파동, C파동, A, B, C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등 나오는 거는 B파동이에요. 한마디로 조정 안에서의 반등파동, 기술적 반등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포인트를 틈타서 우리는 빠져나오는 전략을 삼아야지, 여기에서 저가 매수를 돌입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시장 자체는 백신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아 가지고 반등이 나왔던 기업들은 지금 현재는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닐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6개월 정도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6개월 많이 남았나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정말 다 와갑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코로나가 이제 정말 다 와갑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네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소중한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방역에 더욱더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자체는 또다시 한번 더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시그널을 꼭 우리가 몸으로 느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까지 뭐 코로나 관련주 또는 언택트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요 종목군들보다는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항공주가 이틀 연속으로 또 급등 양상 나옵니다. 자, 대한항공이 어머나 15,000원, 17,000원대였는데 19,000원, 17,000원대, 2만원대, 높아도 2만원이었는데 지금 25,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어느 순간 이제 바뀌고 있어요, 항공주가. 이제 여기에 이 바닥은, 가격은 과거의 자리입니다. 이제 안 내려오는 자리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제주항공이나 이런 기업들도 바닥권역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 이후 세상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주가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변화를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은 잠시 우리가 접근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군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메디포스트, 그리고 서린바이오, 모베이스전자 보실 텐데,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금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인데요. 코오롱 티슈진이 관절염 치료제, 임보사에 대한 부분이었죠. 근데 상장 폐지 결정이 났고,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냉정하게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메디포스트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자, 두 번째는 서린바이오는 초저온 냉장고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 백신에 대한 유통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좀더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자, 세 번째는 모베이스 전자. 자동차 부품을 생산 업체로서 지금 저평가가 나와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또 정치 테마주 조금 몇개 있습니다. 물론 흑자입니다. 정치 테마주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가 권역 막 넘어가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매직 가격대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 모베이스 전자는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요세 가지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일단 메디포스트 주가 추이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메디포스트도 현재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현재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제가 볼때 이번에는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린바이오. 자, 서린바이오도 일봉상에서는 오늘 급등 이후에 오늘 13% 급등했거든요. 이후에 지금 일부 조정폭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하방에 있는 자리는 저는 지지가 나올 거라 봐요.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더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 마찬가지로 현재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오면서, 윤석열 지금 현재 청장이, 검찰총장이 지금 지지율 1위가 되었다.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지율 1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기도에 의해서 정치 테마적으로 움직였고요. 대신 이 모베이스 전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상당히 탄탄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화가 좀더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한번 보셨고요. 자, 마찬가지로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을 앞서 나가는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시장을 선점할 10분, 시장을 선도해서 함께 기준을 가지고 매매 한번 해보실 분들은 1599의 0700번이나 또는 023490의 4474번으로 스마트밴드 할인 이벤트를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방송국, 제가 뭐 매일경제TV에서도 그렇고 항상 1등을 하고 한국경제TV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좋은 기업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내일은
저의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업로드는 없습니다. 내일 하루는 제가 업로드가 되지 않는다는 점 미리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